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절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Never stop praying.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말라. 노는 것도 쉬지 않고 노는 게 힘든 일인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느냐.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무리한 요구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상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죠. 뭐 다른 죄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다, 뭐 이렇게 접근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쉽게 이해하면, 비유로 접근하면 전 이해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이 어렵지 않잖아요. 호흡이 중단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호흡이 중요한 것이다, 또 호흡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기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호흡이 힘든 사람도 있죠. 이게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호흡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의 영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여러 차례 듣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세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솔직히 하나님께 드러낸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한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일상에 모셔드리는 것,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똑똑한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모든 계획을 다 세웁니다. 모든 일들이 촘촘해요. 그래서 자기 뜻에 어디 뭐 바늘 하나 들어갈 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5월달 계획 다 세우고 6월달 계획 다 세우고 7월달 계획 다 세우고 뭐 남아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든지 아니면 박살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커요, 그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똑똑한 사람뿐만 아니라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만 남으면 텔레비전 보고, 시간만 남으면 라디오 듣고,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휴대폰 들고 다니고, 뭐 스마트폰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필립 잔씨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한다. 주일 뭐 개념이 있잖아요. 그때 내용이 뭐냐면 다른 용도로 시간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바쁜 사람은 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주일은 뭔지 알아요? 그냥 100% 주님께 시간을 두는 거예요.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지금도 보면 뭐 예배 끝나고 뭐 집에 가기 바쁘고 뭐 바쁜 일 있으면 가야겠죠. 근데 자기 스케줄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여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몸에 배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여유를 둡니다. 그냥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는 시간도 보이는 것 같이 보이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생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빈둥거리는 것이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인들 처음 사귀는 그 초짜들 보면요, 그 데이트할 때 뭘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앉아가지고 뭘 해야 된다, 오늘은 뭐 할까 이런 생각하죠. 오늘은 영화 볼까, 영국 볼까, 하다못해 오리베르도 탈까, 뭐 맨날 뭐 할 걸 생각해요. 근데 좀 베테랑이 되면, 좀 오랜 시간이 있으면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거죠.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제가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영광스러웠던 것들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딸아이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제 공부하는 방에 들어오더니만 아빠 여기서 같이 공부해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학교 다닐 때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동화책 같은 거 하나 들고 오더니만 거기서 보다가 몰라 애가 30초 이상 안 못 보죠. 그냥 와서 자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그렇게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그냥 같이 공부해도 돼. 그리고 앞으로 자요. 그런데 그 나중에 물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좋아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 어린 시절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런 게 아닐까. 그냥 하나님 옆에 있어도 돼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냥 와가서 맨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름답게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뭐 딸들이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강아지가 와가지고 주로 그러죠.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셨어요? 언제가 제일 귀여워요? 뭐 먹을 때도 귀엽지만 이렇게 와가지고 비비고 몸 대고 그 자요 그냥. 그때 그 영광을 느껴요. 영광을. 아, 얘가 얼마나 나를 좋아하면 그 옆에서 이렇게 자나. 귀신말과 기도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어떤 분이 이제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그죠? 새벽기도 나왔더니 어떤 성도가 그러더래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 말에 또 상처를 입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안 나오고. 참 안 나오려니 참 별 이상한 사람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전제가 뭐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전제가 뭐죠?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무슨 시험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발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라고요. 궁금하면 그냥 혼자 참으세요. 그죠? 그 괜히 여러 사람 상처 입었, 그 말에 상처를 입었다니까요. 근데 상처를 입었다고 하지만 참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 도끼인 객끼인지 뭐 똑같은 거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교제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머물고 싶어서, 그래서 나오면 안 되나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뭐, 낮 시간에 오면은 왜 앉아가 자꾸 묻지 말고, 주님이 좋아서, 아, 좋은 사람 있으면 옆에 가 있고 싶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리듬, 나의 삶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대화하는 거 보면 뭐 별 얘기 있어요. 스몰 톡이죠. 시시껄렁한 얘기들이에요. 그냥 뭐 했냐 그러고, 밥 뭐 먹었냐 그러고, 뭐 있었냐 그러고. 그 기록해보면은 그 도움되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소소한 얘기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을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물론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해서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3장 1절 뭐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거니까 샘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푸념이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또 왜 이렇게 많은가요? 진짜 원수 같은 놈들 되게 많네요. 그 얘기죠. 그리고 그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 되게 쉽죠. 원수들이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 안 돕잖아. 그리고 주님 나를 애호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니까 이 거룩한 산에서 성산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사실 뭐 기도라고 보니까 그렇지 내용 보면 뭐 간단한 거라고요. 아 원수 되게 많네요. 아 그래서 그놈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도 안 돕는다 그런다고. 하나님 그럴 리 없죠. 성산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되게 단순한 얘기잖아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스몰톡입니다. 뭐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같이 시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분주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좀 일찍 나와 있고 끝나고도 빨리 안 가고 그 극장에서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은요 감독과 그의 가족들이에요. 자막 다 올라가는 거 보고 저기 아버지 이름 있다 하고 보고 그죠? 별 관심 없는 사람은 끝나기도 전에 나가버리죠. 차 막힌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 전자의 사람 되십시오. 축도도 받기 전에 도망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자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벌써 그게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 자신을 솔직히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바도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그거 못했어요. 그 세리와 죄인들이 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거 붙들어 주신다면서요. 얼마 전에 제가 오할레스비 얘기했죠. 노르웨이 출신의 작가 오할레스비 그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기도의 출발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게 뭐냐? 무기력이라고. 무기력, powerless. 무기력. 무기력이 무엇입니까? 그 내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원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무기력이죠. 뭐 인간이 뭐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력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 하면 계속해서 나 자신을 솔직히 주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내용들, 여러분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 보세요. 뭐 딴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머리가 나쁩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쁘고 어머니도 나쁘고 우리 다 나쁩니다. 뭐 들어보면 되게 웃겨요. 그런 거예요. 그죠? 나 힘이 없습니다. 뭐 무력합니다. 잠만 많습니다. 결심했다가 맨날 깨집니다. 아, 그것도 못해요? 내 모습 알잖아요, 자기가. 그걸 입으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러지. 그렇게 변화시켜주세요, 그러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이게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 그게 기도다 그랬어요. 한나 앉아서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뭐 형광등 이런 것만 보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되게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 이렇다고요. 아, 뭐 하다못해 이럴 수 있어요. 아, 내 친구가 지금 시집을 가는데 아, 축하를 한다 그러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열받아 죽겠어요. 그죠? 그것도 기도해요. 시편이 뭐라고요? 칼빈이 그랬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올려드리는 거라고. 그너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 이상하게 내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른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우울해집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내 모습은 그대로 다 드려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전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으십시오. 뭐 내가 말한다고 하나님 모르는 거는 알려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때 그때 도와주셔요. 우리 어린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 자기 아픔 부모가 몰라요. 안다고.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 못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여자들 같은 예쁘고 싶은데 예쁘지 않은 얼굴 뭐 이런 걸 있잖아요. 그때 쭉 얘기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도와주지 않겠어요? 기도는 강구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강구 이전에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래요, 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 그러고 뭐 성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성교비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남는 건 시간이네요. 뭐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 않겠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든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23절 24절에서는 적극적으로 다 아시니까 내가 다 주님께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일 테니까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23절 24절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 드러내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기도라고요. 참 쉽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뭐 심오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경 말씀을 몰라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요.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몸이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자기 상태를 설명 쭉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말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수다스럽지 않은 사람은 나는 기도가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대화 나눌 때 보면은 말만 해야 돼요? 잘 들어주는 건 대화 아닌가요? 어떤 사람 앞에 가면 참 기분 좋은 사람이에요. 잘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딴청 안 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약간 좀 장애입니다. 그거. 그죠? 뭘 들으려고 하면 기분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딴짓해.
뭐 화장품 끓여가지고 바르질 않는다, 뭘 쳐다보질 않는다. 내가 다 죽이고 싶어 그런 놈들 오고요. 그죠? 그 왜 그래요? 듣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 모르고 상대에게 얼마나 과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자기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 듣는 거,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든데요. 잘 듣는 거. 사무엘, 어린 사무엘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리스닝이죠, listening. Your servant is listening. 듣겠습니다.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든데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계속.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듣는 거, 그게 기도예요. 잘 듣는 거.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만 하시나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 안 하시나요? 저는 어떤 때도 성경 말씀 말고도요, 너무 힘들고 할 때는 이게 좀 걸어요. 이렇게 한강변 걷다 보면. 지난번에 체육대회 때 뭐 그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참 강물이 아름답게 흘러가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인생도 저렇게 반짝반짝 빛날 거야. 햇빛이 막 내리쬐면서, 그죠. 네 영혼에도 이런 주위에 강력한 햇빛이 내리쬐을 거야. 그러면서 뭐 그런 말씀이 들린 것 같아요. 그죠?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로해 주는 거 아니에요? 햇빛 내리쬐면서, 그죠. 그 제가 혼자 그랬어요. 그죠. 귀향 햇빛 내리쬐을 거 그냥 타 죽을 정도로 한번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제 기도의 응답으로 그날 타 죽을 정도로 이렇게 내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좀 자극적이 좋았거든요. 저는 이제 맵고 짠 것도 좋아요. 하나님 기왕 햇볕 내려주고 자극적으로 한번 내려주십시오. 혼자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그랬거든요. 얼마나 기쁜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탄 얼굴을 보면서 내 기도의 응답이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쟤 뭐 하느냐. 안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어떤 때 그래요. 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뭐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꼭 격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어요. 난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 생각해요. 그런 메시지 보낼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혼자씩 웃죠. 하나님이 저 강팍하신 영을 자극해서 저런 걸 쓰게 만들었구나. 쓸 때 얼마나 민망했을까. 혼자씩 웃어요. 그런 하나님이 시키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또 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이렇게 하나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쭉 순서로 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이 시간 보내는 거. 그거 못해요? 너 바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빈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잠깐 빨리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빈둥거려 보십시오. 그 시간을 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바빠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주일에 뭐가 바쁠 일이 있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머물러 있겠다.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막 나타날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빈둥거리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되게 쉽죠? 그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느끼며 살아가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호흡이 쉬운 일이지만 병들면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즐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즐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빈둥거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작은 부분도 주님 앞에 가려지지 않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은 항상 격려하십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4장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